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슬슬 캐롤이 많이 들려오는 시기죠. 캐롤 좋아하는 분들은 이번에 그리는 식물이 어떤 건지 아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미셀토라는 식물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겨우살이라고도 불립니다. 캐롤에도 많이 등장하고 물론 영화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겨울철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면 천장이나 벽난로에 매달아 놓는 장면들이 많이 보이는데 바로 이 미슬토 아래에서 키스를 하게 되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지낸다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캐롤과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식물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약재료로 많이 사용합니다. 암에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겨우살이는 줄기에 잎사귀가 있고 작고 하얀 열매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간단한 일러스트 느낌의 그림이라서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연두빛 녹색빛으로 색을 칠해주고 빨간색 리본도 칠해줍니다. 잎사귀에 그림자도 넣어주고 두께감도 듬성듬성 표현해주고 열매도 마무리해줍니다. 잎사귀는 가는 결이 있는데 살짝 너무 자세히 묘사할 필요는 없고 살짝만 묘사를 해줍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이 미슬토 아래에서 살짝쿵 뽀뽀도 해보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